선비사, 농사농, 장인공, 여기는 헤아릴상 그런데 장사상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상나라상 또는 장사상. 이제 이시, 발을시, 가로왈, 넉사, 백성민. 이제 이거는 선비사라 그래가지고 상영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큰 도끼, 큰 도끼의 상영자죠. 큰 도끼. 그래서 큰 도끼를 가질 만한 남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남자. 그래서 선비니까는 이 벼슬사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 화사관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농사농은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그래서 여기 후불곡 다섯째 지지진인데, 요거는 뭐 조개, 옛날 큰 조가비의 상영자라 그랬어요. 상영자로서 이렇게 큰 조가비로 뭐 돈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농기구, 큰 조가비는 이렇게 그 이삭이라든가 이렇게 풀을 베는 농구로 썼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요 글자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수풀 임자로 썼다가 요것이 풀초로 바뀌었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런 구불 곡자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농, 농부농, 힘쓸농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인공, 상 글자는 그 저 높은 정각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높은 정각. 요거는 이제 밝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 요건 이제 정각. 그래서 원래 상자가 뭐 이런 형태로 쓰이다가 점점 이런 식으로 글자체가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것이 옛날 중국 고대의 은나라, 은나라 시대에 이렇게 높은 궁궐 모양을 갖다가 나타낸 글자인데, 그래서 높고 큰 정각이라고 대궐 모양인데, 이 상나라가 이제 은나라가 망하니까는 그 유민들, 망한 백성들이 주나라에서 핍박을 받다가 장사, 행상으로서 전부 다 그 명맥을 뭐 이렇게 유지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은을 갖다가 상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산업공사에서 맨 꼬랩이죠.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나라가 망하면은 이렇게 이제 천대를 이렇게 받는 걸 갖다가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 백성민자는 이것도 상영자가 되겠는데, 이런 눈에다가 이렇게 꽃챙이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낸 글자입니다. 각골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은 그 전쟁에서 지면 백성들 포로로 막 잡아가고 그랬죠. 그럼 포로로 이제 잡아가서 이제 노예로 쓰기 위해서 이제 한쪽 구멍 눈에다가 이렇게 고문을 막 해가지고 눈이 먼 형태. 그래서 피지배 민족의 뜻에서, 그래서 민족이란 뜻을 갖다가 백성이란 뜻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산농공상은 선비와 농사
짓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장인, 공업,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을 이를 일러서 내 백성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랍이 환, 과부가 외로울고 홀로도 이시 이를 위 넉사 달궁 궁박할 궁 황과 고독은 시위사궁이니라. 한자 형성자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물고기죠. 물고기 어짜죠. 이거는 능목자에다가 물수자 의 형태로서 눈에서 눈물이 떡떡 떨어지는 모양을 본뜬 자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환으로 발음 나면서 그래서 물고기의 눈물이 물고기의 눈처럼 눈에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양이 불쌍히 여겨지죠. 그래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호랍이 환자 또는 여기 고기어자가 들어갔으니까는 고기 이름 환자도 되고 호랍이 환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랍이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여자가 죽고 없어지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그래서 진면에다가 근시부 그래서 집에서 근심하는 사람 집안에서 혼자 근심하는 사람의 모양에서 과부의 뜻이 되겠습니다. 과부. 또 요거는 이제 적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적을 과. 과부족할 때. 재화가 나누어져서 적어지는 모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과부는 결혼해서 이제 남자가 죽고 이제 없어져서 여자 혼자가 되는 경우를 이제 과부라 그러죠. 자, 이거는 형성자가 되겠고, 자에다가 이거는 오이과자인데 두졸구랑 통해서. 두려울 거랑 통해서 두려워서 쭈뼛쭈뼛한 것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서 주눅이 든 아이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없어 주눅이 든 아이의 즉 고아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고아. 이 자도 형성자가 되겠고 개사슴녹이랍니다. 개사슴녹. 다시 다른 자로 치면은 개견자랑 똑같습니다. 개견자. 자, 이건 나라 이름 촉.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오나라, 촉나라, 위나라 할 때 나라 이름 촉자도 되고 애벌레.
촉자도 돼가지고 이제 음을 나타내는 복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나방 애벌레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개와 더불어서 좀 투쟁적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개. 그래서 홀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홀로. 자, 붕은 형성자라 그랬죠. 구멍 살에다가 몸궁은 이게 음이라 그랬죠. 음. 몸궁. 몸이 구덩이에 처박히다 그래서 궁박하다의 뜻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궁박하다, 궁하다, 궁하다. 그래서 호라비 황과 고덕은 호라비와 과부와 고아와 독신자는 이를 일러 네 가지 궁한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